안녕하세요, 도건입니다. 제가 요즘에는 가습기랑 모두 등이 푹 빠져가지고 그것만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. 방금 모두 등 끄는 소리예요? 네,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모두 등 파였고 가습기 쓴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옛날에 한번 잘못 썼다가 이거는 말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곰팡이가 엄청 핀 적이 있어요. 습기가 가득 차갖고 가습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. 회사 다닐 때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이 나가서 자주 쓰다가 겨울에 접었었는데요. 근데 요즘엔 가습기도 엄청 이쁘고 무드등도 되고 심지어 플러스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요소 다 갖춰져 있지? 그 힐링템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가습기 요새 구매하고 있어요. 근데 오늘은 가습기가 아니고 무드등입니다. 사연이 좀 길었죠?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있는 아이고요. 한 명도 구매한 사람이 없더라고요. 제가 아마 최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국내 최초? 후기도 없어. 지금 빗소리가 나는 무드등인데요. 아크릴판하고 밑에 램프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다른 조명으로 불을 켜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. 이건 제가 스티커 붙인 거예요. 진이었나? 뭐 소민이형 샀던 그 스티커 붙여놓은 거고요. 얘는 소소. 소소라는 아이 스티커 붙여놨던 거고. 이거는 빼빼로 사면은 미니멀 브랜즈라고 개구리 있거든요. 남길래 제가 붙였어요. 테이핑해서 붙인 거 티나죠? 테이프 붙은 거? 근데 저는 이렇게 테이핑해서 보호를 해도 물키면 어차피 티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소수, 아이고 소수 스티커도 붙여놨어요. 스포일러이고 됐다. 아무튼 키면 빗소리가 나오는 모델등인데요. 이 가습기 소개시켜드렸잖아요. 얘는 좀 자연의 소리면 인조적인 소리긴 해요. 좀 더 큽니다. 한번 누르면 빗소리가 나요. 물 켜지면서 보실래요? 아니요, 보시죠. 이렇게 하면은 감성적으로 이렇게 짐을 찍힌 것처럼 제 짐은 아닙니다. 원래 이래 이렇게 보이고 비 오는 느낌. 물 꺼야겠다. 다른 분들 네? 이렇게 비 오는 느낌의 시그니처 물방울들까지 다 보이는데요. 뒤에 이거 미니멀 붙인 이유가 뒤에서 봐도 왜 티가 안 나지 보이시죠? 지금이 조명을 켜도 시끄러우니까 한 번 더 누르면 소리가 꺼지고요. 스피커는 아래 달렸습니다. 이렇게 좀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. 뒤에 보시면은 티가 많이 안 나서 좋아. 종인데도 원래 종이면 이렇게 회색빛으로 엄청 티가 나잖아요. 그럼 안 붙일라 했는데 갖다 대니까 티가 많이 안 나오고 일단 붙였고요. 이렇게 해서 저는 위에다 올려놓고 쓰고 있고 화면이란다. 밝기 조절은 아쉽게도 안 돼요. 소리 크기 조절도 안 됩니다. 근데 되게 감성적이게 힐링템에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. 전 이렇게 켜놓고 힐링합니다. 개구리 얼굴 되게 잘 보여요. 너무 귀엽죠? 가격은 2만원대 후반이었나? 만원대였나? 3만원대는 좀 안 됐던 것 같고 굉장히 이쁜 무드등이라서 비 오는 소리 듣고 싶으신 분 가습기 틀어놓지 않아도 일단 무드등만으로 비 소리 나는 거 힐링 사운드. 이게 진짜 리얼 사운드예요. 아, 막 무차별적으로 반복되는 소리도 아닌 것 같고 좀 잦아졌다가 커졌다가 하는 소리도 자연스러운 소리라서 잠이 아주 잘 옵니다. 그래서 약 스티커도 붙여놓은 거예요. 이제 강추드리는 무드등 중 하나입니다. 여러분. 감성적이에요. 생각도 좀 감성적이잖아요. 그렇죠? 제가 이제 강추해드립니다. 여러분. 꼭 구매해보세요. 진짜 최고예요. 무드등 중에 탑3에 꽃필 만한 아이템이다. 내가 갖고 있는 무드등 중에서. 요즘 빗소리 같은 거나 물소리에 힐링을 좀 많이 받거든요. 제가 요즘 그래요. 여러분. 그래서 힐링템을 가져왔어요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